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만해야 법치주의가 바로 쓴다. 강석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 한동훈의 비대위, 나는 채무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26일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을 듣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다. 비례로도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동료 시민과 이 나라의 미래만 생각하면서 승리를 위해서 용기 있게 헌신하겠습니다. 저는 승리를 위해 뭐든지 다 할 것이지만 제가 그 승리의 과실을 가져가지는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적 욕심이 아니라 애국심으로만 승리를 위한 용기 있는 헌신을 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에 김형동 의원을 임명했으며 27일에는 비정치인 중심으로 비대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나이보다는 능력 중심으로 인선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28일 국회 출근길에서 비대위원 인선 관련 취재진 질문에 당연히 비정치인 위주라면 정치인 위주로 할 거라면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이상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 저는 우리 사회에 자기가 땀 흘려 돈 벌고 가족을 보호하고 동료 시민으로서 선의를 가진 분들을 비대위원으로 모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저는 생물학적 나이를 기준으로 한 세대 포위론이나 세대 교체론이란 말은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다. 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둑의 이창호 사범이 10대의 세계를 제패했고 조지 포먼은 제 나이 때에 복싱 헤비급 챔피언을 했고 히치콕은 60세 때 영화 사이코를 만들었다며 열정과 동료 시민에게 봉사하겠다는 선의엔 나이 제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당 일각에서 민주당 주류 세력인 86 운동권과의 선명한 대비를 위해 1970년부터 1990년대생 중심의 789 비대위를 꾸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나이보다 능력 중심의 인선을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한 위원장이 세력 포위론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탈당과 신당 창당을 발표한 이준석 전 대표와 당분간 거리를 두겠다는 뜻입니다. 세력 포위론은 2030과 6070이 연합해 민주당 지지 세력인 4050을 포위하자는 것으로 이 전 대표가 지난 대선 때 내세운 선거 전략이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출마해야 할 분은 오히려 출마해야 한다며 불출마 자체가 미덕인 건 아니다 라고도 했습니다. 야당의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하기 위해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불체포 특검 포기 약속을 해야 공천을 줄 것이며 만약 그의 약속을 어기면 즉시 출당시키겠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불출마 선언이 꼭 당내 중진 등의 희생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다만 당내에선 중진 등에 대한 당 안팎의 희생 요구는 계속 나올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28일 오전 11시 비대위원 10명을 발표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인선했으며 비대위원이 공식 발표되기 전까지 어떤 언론도 미리 취재해 보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보안이 철저했습니다.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당은 96조에 따라 당년직 비대위원인 윤재욱 원내대표와 유의당 정책위회장 등 두 명을 제외하고 김예지, 민경우, 김경률, 구자룡, 장서정, 한지아, 박은식, 윤도현 등 8명을 새로운 비대위원으로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한 위원장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꾸려졌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열린 국민의힘 상임정국위에서 비대위원 임명안을 의결하여
한동훈 비대위가 본격 출범하게 되었으며 공식 첫 일정으로 어제 새 첫날 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이만희 사무총장 후임으로 초선 장동혁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첫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장 의원은 행정, 사법, 입법을 모두 경험했고 특히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 공무원까지 지냈다며 오랜 기간 법관으로 지내며 법과 원칙에 대한 기준을 지켜오신 분으로 우리 당이 원칙과 기준을 지키면서 승리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주실 분이라 생각해서 모셨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무총장은 당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것은 물론 공천관리위원회에 참여하여 선거 실무를 이끄는 핵심 요직입니다. 집권 여당 사무총장에 초선 의원이 임명된 것은 이례적입니다. 세대 교체를 상징하는 깜짝 발탁이지 파격 인선이었고 기존 지도부에 영남 및 경찰 출신이 많다는 지적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 의원은 1969년생으로 서울대 사범대학교 불어교육학과를 졸업했고 대학생 시무렸던 1991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충남교육청 교육공무원이 되는 등약 10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했습니다. 2001년에 사법고시에 합격하면서 2006년 대정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습니다. 이후 인천지법과 서울중앙지법, 국회 파견 판사를 지낸 뒤 2019년 2월 광주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20대 총선에서 대전 유승규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으나 대선 직후인 지난해 6월 1일 충남 보령 서천 보궐선거에서 당선됐습니다. 주호영, 윤재욱 원내대표 체제에서 원내대변인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이어 한 위원장은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장에 여론조사 전문가 홍영림 전 조선일보 기자를 임명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우리가 총선에서 승리하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진정한 보수 집단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여의도 연구원이 전문 조직으로 더 발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하며 그동안 여의도 연구위원장을 의원들이 해왔던 관행에서 벗어나 여론조사와 분석의 전문가를 모시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홍전 기자는 1994년 대우경제연구소를 거쳐 1997년 조선일보에 입사해 30여 년간 여론조사와 통계 분석을 담당해온 국내 사실상 유일의 여론조사 전문 기자라며 우리 당의 정책과 조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일으킬 줄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 위원장의 입 역할을 할 비대위 대변인에는 YTN 출신 호준석 전 앵커가 내정됐습니다. 호전 앵커는 최근 YTN을 퇴사했고 지난 19일 당 인재 영입위원회 영입 인재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운데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김형동은 국힘당 소속인 안동예천 의원 출신으로 그의 과거 행적을 살펴보면 7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총선 때 이준석과 유승민을 품고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부인은 아직도 중국 국적이고 장인은 연변시 부시장을 역임한 중국 공산당 간부 출신입니다. 세 번째는 김형동이 13년 전 2010년 10월 11일에 석권호 동지에게 라는 글을 쓰는데 그 글에 저도 동의합니다. 형님 응원하겠습니다. 라는 등 때로는 친북 좌평양 속내를 보였습니다. 석권호는 민노총 간첩 사건의 핵심 인물로 북조선 간첩에게 활동비를 받은 인물입니다. 김형동이 제일 친하게 어울렸던 사람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간첩죄로 처벌받은 민주노총 핵심 세력인 석권호와 막연한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이준석 전 당대표가 수석 대변인으로 임명했던
이 핵관으로 일개 유튜브에 고발로 시작된 이준석 징계는 너무 성급하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었을 때 탄핵 감상문이라는 글을 썼으며 아주 잘 되었다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오매 불망 반겼다고 고백했으며 박근혜 탄핵에 대한 정당성을 부각시킨 자였습니다. 박근혜 탄핵 촛불 집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여섯 번째, 또한 문재인이 당선되었을 때 아주 잘 되었다고 축하 칼럼을 작성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좌파들의 의료계의 좌편향 목표의 실책인 공공의대 설립법안을 대표 발의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김형동의 과거 행적을 잠깐만 살펴봐도 그가 어떤 인물과 어울렸고 어떤 이름을 가지고 살아왔던 인물인지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한동훈의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으로 발탁될 수 있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기대는 크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며 문제가 많은 인물은 교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가 추천했는지 추천한 사람을 엄벌해야 마땅합니다. 그냥 300분의 1 의원도 아니고 유당의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이라면 그것도 총선을 앞두고 그 지위가 업무 성격이나 중요도가 엄중한데 한동훈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시켰을까요? 아니면 몰랐을까요? 본인은 당연히 국민 앞에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 사실을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불당 이준석 꼴 국힘이 진정한 자유우파 정당으로 쇄신되어 거듭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자유우파 이름에 맞지 않는 비서실장 김형동은 물러나는 게 맞습니다. 김동훈 비대위원장은 좌파를 몰라도 누구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좌파를 포용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선민우선을 하겠다고 소리쳤던 조심히 변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실수는 신이 아닌 이상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법입니다. 미처 모르고 좌파를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것은 잘못된 인사임을 인정하고 진심을 충만한 외국 우파 국민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는 것은 이번 전진을 위한 일보 국회는 진정한 용기입니다. 한시법답이 김형동 임명을 철회하고 자유파 국민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보편 타당한 훌륭한 우파 인사를 한번 물색해 보시기를 진심으로 권유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법과 나라의 형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응대후의 틈바구니 속에 둘을 사여 암울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 땅에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만을 국부로 삼고 기독교 입국론 후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이라는 사대 건국 이념으로 이 나라를 세우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건국의 사대 기둥 설계도대로 박정희 대통령이 집을 지은 결과 제자 세계대전 이후 탄생한 150여 개의 신생 독립국 중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미래 세대를 악한 사상으로 물들어서 종북주사파의 홍위병으로 만드는 전체 인권조례가 폐지되고 종교조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나라의 백년대계인 교육계를 이루라는 종북주사파들을 물리쳐 주시고 전 정부에서 만들어진 차별금지법과 주민자치법과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등 약 4천여 개의 약법들이 폐지되고 민노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 곳곳에 거짓말과 조작과 괴담으로 사회의 불안을 초조하는 자들과 마약과 같은 사회주의 사상의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선동하며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는 악한 세력들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않도록 미국과의 견고한 동맹으로 세계 지도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선조들과 우방국들의 피로 이루어진 이 자유를 지키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의 난국을 헤쳐나가는 일에 선봉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단의 후손이며 동방의 유대인인 동이족에게 허락하신 말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한금 바움 통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전 세계의 제사장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